동대문구 용신동에 용두 어울림 작은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방, 시니어클럽 등과 함께 동대문 구민행복센터 1층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강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 공간인 용두 어울림 작은 도서관이 용신동의 문을 열고 일상 속 새로운 지식문화 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꿈자람 공동육아방, 동대문구 가족센터, 동대문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된 동대문 구민행복센터 1층에 자리한 어울림 작은 도서관. 지역 주민이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연면적 244.6제곱미터, 약 74평 규모로 조성됐고 30여 개의 좌석이 있는 일반 열람실과 어린이 열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 열람실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개방형 열람 공간으로 구축하고 좌석은 창가 전망형 열람석,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배치해 편안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계단형 구조로 된 어린이 열람실에는 빈백과 미니 소파 등을 두어 편안하고 자유롭게 아이들이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동식 서가에 아이들을 위한 최신 도서와 시리즈물을 두고 도서 열람과 대출 반납 등 자료 제공 서비스를 시행하게 됩니다. 구립도서관 명칭은 주민공모로 선정됐습니다. 지역 특성과 시설의 상징성 등이 반영된 참신한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공모를 실시했고 용두 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기부채납된 시설의 명칭은 이웃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용두 어울림 작은 도서관으로 결정됐습니다. 도서관 개관식에는 이필영 동대문구청장과 지역구의원,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공간의 시작을 모두 함께 축하했습니다. 용두 어울림 작은 도서관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 어린이 열람실에서는 작가와 주제별 큐레이션 전시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책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장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CNB 뉴스 강유진입니다.